안녕하세요, 요시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뭐냐? 우리의 이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가성비 음파 전동 칫솔 오클린 엑스프로 디지털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요즘 이런 전동 칫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일반 칫솔과 다르게 똑같은 움직임이더라도 훨씬 더 깔끔하게 편리하게 양치가 되어서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동 칫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성비도 소문난 오클린 엑스프로 디지털 음파 전동 칫솔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클린은 다양한 음파 전동 칫솔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구강 건강 제품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치아 케어 기술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어마무시한 브랜드입니다. ADA 인증 치과 의사의 추천 제품으로 선정될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하고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사용자의 만족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볼 수 있습니다.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 네, 오늘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오클린의 엑스프로 디지털 제품 알아볼 건데요. 바로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형태 음파형입니다. 회전형 아니고요. 부드부드 떠는 음파형이에요. 배터리 타임은 한 번 충전하면 무려 30일이나 갈 정도로 넉넉하고요. 진동수는 분당 무려 84,000회. 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저렴한 음파 전동 칫솔 쓰다가 이 제품을 보자마자 제가 쓰고 있던 기존 제품의 무려 3배, 4배가 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와, 어마무시하구나. 역시 잘 팔리는 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방수등은 IPS7 스마트 터치 스크린 있고요. 모드는 3가지를 지원하는데 전용 앱을 지원해서 앱을 통해 다양한 모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원 충전독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디자인을 보면요, 한 손에 싹 잡히는 작은 크기에 맨들맨들하면서 야들야들한 소재감 보이시죠? 뭔가 메탈 느낌이 나지만 실제 메탈은 아니고요.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 절대 아니고 약간 고급진 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칫솔모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칫솔모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모 형태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운데 작동 버튼 있고 이 위를 보면 이제부터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터치가 되는 형태예요. 자, 보세요. 신기하죠? 이걸로 양치 모드를 선택하거나 시간 측정을 하거나 어느 부분을 덜했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핵심 기능이다 보니까 이건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디스플레이가 있다 해도 망가질 걱정 없는 게 방수등급이 IPS 7등급이라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진짜 물에 담가서 계속 두지 않는 이상 아무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자세한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바로 음파형 전동 칫솔인 겁니다. 전동 칫솔은요, 일반 칫솔과 다르게 이 안에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진동을 부르르르 떨어주면서 양치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인데요. 전동 칫솔에는 크게 음파형과 회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전형,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회전형은 모터의 회전력이 칫솔모에 직접 전달이 돼서 얘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형태예요. 아마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들 이용해왔던 전동 칫솔일 텐데요. 칫솔모 전체가 다 회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양치가 가능합니다. 쓰고 나면 시원한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양치력,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마찰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만약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날이거나 평소 잇몸이 좀 약하신 분들에겐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잘못 쓰다 보면 잇몸이 까지고 상처가 날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음파형인데요. 회전형 전동 칫솔을 과거에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 음파형 전동 칫솔이 대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파형은 이 손잡이 부분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의 진동이 여기 보이시죠? 요걸 통해서 이 헤드까지 전달이 되는 건데요.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멀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가만히 멈춰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이죠? 보이죠? 엄청나게 미세하고 빠른 진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손을 왔다 갔다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치아에 시선을 대기만 하면 치아 잇몸 살살을 정말 빠르게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음파가 엄청 빠르게 푹 튀는 거. 덕분에 양치할 때 진짜 잇몸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가고요. 이 일반 칫솔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양치 가능합니다. 굳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강력한 칫솔질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잇몸 다 망가집니다. 이 회전형과 음파형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요. 전동 칫솔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30대 이상으로 앞으로 잇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음파형 전동 칫솔을 강추드립니다. 이 오클린 엑스프로 디지털 전동 칫솔의 경우에는 마그네브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하죠? 여기에 있는 이 자기부상 동력이 에너지 손실을 제로로 만들고 모터의 힘을 이 솔 부분에 집중시켜서 기존 음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센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잇몸과 치아는 손상시키지 않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세척력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도 장난 아닌 게요. 분당 최대 84,000회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전동 칫솔이 분당 16,500회. 야, 이것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쓰는
10만 회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무려 5배나 되는 회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다른 고가의 전동칫솔들도 보통 한 3만 회, 4만 5천 회 정도거든요. 그게 일반적인데 걔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예요. 덕분에 힘들어 닦지 않아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게 양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칫솔모가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야 이게 강력한 진동이 터지면 잇몸이 좀 아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치아 교정을 했다 보니까 잇몸이나 치아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편이라 이런 거 좀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딱 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잘 닦이고 잇몸이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여러분 양치라는 게 치아를 닦는 게 맞지만 치아를 닦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 치아랑 잇몸 사이 여기 있죠, 여기를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세게 팍팍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 있는데 요클린 엑스프로젝터는 전혀 그런 거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바로 요겁니다. 스마트 터치 스크린. 일반적인 음파형 전동 칫솔은요 가운데 동작 버튼이 있고 버튼이 한 개 더 있다면 모드 전환 버튼 정도, 예, 그게 답니다. 그런데 이 오클린 엑스프로 칫솔은요 이 가운데 스마트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완전 요즘 IT기 같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 넘기면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2분 타이머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강도의 진동을 전달해주는 진정 모드, 3분 타이머와 함께 강력한 진동으로 진짜 확실한 양치에 가능한 고출력 모드, 그리고 전용 오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진동 패턴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맞춤 모드까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치아 교정했던 사람이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 맞는 모드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나에게 딱 맞는 양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걸 딱 골라서 하게 되면 내 잇몸과 치아에 최적화된 깔끔하고 건강한 양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를 할 때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타이머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몇 분 남았는지 어느 부위를 더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아, 그리고 만약 타이머를 체크하지 못했다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왜 30초마다 시간이 지나면 부릉부릉 하면서 약간 다른 진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 오케이, 오른쪽, 자 그리고 부릉부릉, 자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치를 익숙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로 좋은 양치 습관을 길러볼 수 있겠죠.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기만 하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이때 지금 어느 구역을 닦아야 하는지 즉각적인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치를 마친 후에 혹시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다 그럼 이제 이 스크린에 보입니다. 너 아직 여기 빼먹었어, 열심히 해 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눌러주면 또 추가로 양치도 가능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양치의 교본, 치아 관리를 최대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똑똑한 칫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요 사실 어플을 지원하는 다른 전동 칫솔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요즘은 약간 대세화 돼가는 기능인 것 같지만요, 이 오클린 엑스프로 디지털의 장점은 어플을 켜지 않아도, 아니 양치한데 누가 핸드폰 가져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로 보지 않아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양치를 모두 마치면요 이모지와 함께 별점, 이 메달이 뜨는데 별이 3개 떴다 그럼 완벽하게 양치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양치하는 시간이 조금 뭐랄까 하나의 퀘스트를 깨는 것 같은 과정이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동메달이 나와가지고 아 다음에 언젠가 금메달을 꼭 따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 전동 칫솔은 무슨 전동 칫솔이야, 지금까지 평생 그냥 양치질 잘하면 살아왔잖아, 이거 왜 사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올바른 양치 방법, 음파 칫솔과 시시를 함께 이용한다면 치과를 진짜 안 가도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치아 교정한 것 때문에 정기 검진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스케일링 한 번씩 해요. 근데 스케일링이 5분도 안 돼서 끝나. 왜? 진짜 스케일링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하루 두 번, 세 번씩 음파 전동 칫솔로 양치하는 거. 그리고 치실, 개인적으로 요거 씁니다. 실제 치실로 하면은 좀 잇몸이 아프더라고요. 물로 하는 거. 요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런 조합만 쓰게 되면 진짜 병원 안 가도 된다는 거. 치아, 잇몸 관리 잘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용자 편의 기능입니다. 요클린 엑스프로 디지털은 편의성을 올려주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제품을 한번 켜주기만 하면 자동 연결되는데요. 어플에서는 양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맞춤 모드에 대한 세부 설정도 가능해요. 게다가 애플 헬스를 호환하고 있어서 이거 좀 대박이더라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건강 앱에 들어가시면 이 양치에 관한 정보들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동성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충전기를 보면 되게 독특한데요, 충전기 바닥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거 벽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충전기 부분을 딱 붙여주면 순식간에 벽걸이 마운트가 됩니다. 이거 지저분하게 땅바닥에 꽂아두지 말고 그냥 딱 벽에 딱 붙여두면 여기 있는 물 혹시 고여있는 거 뚝뚝뚝 아래로 떨어지고 고장날 걱정도 없고, 칫솔 디스플레이 뒷면에 자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치대 쪽에 가져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착
잡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리고 충전할 때는 이 부분을 떼서요, 바닥에 두고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구멍에 꽂아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니까 벽걸이 마트와 충전기가 합쳐진 2-in-1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타임은 1회 완충 시 최대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주 충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도 어디 2박 3일, 3박 4일 출장 갈 때도 배터리 이런 거 안 챙깁니다. 그냥 들고 가요. 그리고 배터리 경고가 울렸을 때만 충전해도 진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에 샤오미 것도 써보고 파나소닉 것도 써보고 다양한 써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리뷰를 통해 알게 된 오클린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 요청을 받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칭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력 자체가 다르고 지원하는 편의 기능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야, 요즘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졌나? 오클린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엄청난 브랜드였나? 라고 실제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클린은 힘도 좋고 이렇게 디자인은 좋고 다양한 기능 지원하는데 가격도 합리적인데요, 가격은 이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자세한 가격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압도적인 가성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들어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오클린 제품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지만 가성비는 엑스프로 디지털 못지않은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클린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엑스프로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사용해봤거든요. 3만원대 가격에 건전지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USB Type-C로 충전하는 형태고요, 진동도 엄청 준수한 편이에요. 진동 소리만 들어보세요. 어마무시하죠? 휴대하기도 좋고 회사 가져가서 쓰기도 좋고 집에서 쓰기도 좋고, 특히 음파티스토를 처음 사용한 분들은 이 플로우를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신 다음에 그때 더 좋은 엑스프로 디지털로 넘어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 전동 칫솔 말고도 이런 구강 세정기가 있거든요.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할 때 고압수로 쏘고 막 치석을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강 세정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물줄기를 쏴서 치아 사이에는 이물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데요, 이걸 쓰면 좋은 게 뭐냐, 일단 치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쓰고 나면 약간 잇몸이 붓는, 그리고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이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엔 물을 쏟아 보니까 잇몸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 수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정도라면 되는데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1달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높여가면 되는데 아니 굳이 왜 높게 써? 이게 좋은 게 쓰다 보면 잇몸을 계속해서 마사지 해주고 자극해주면서 잇몸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처럼 처음에는 중간 정도로 쓸 때도 좀 아프네 싶었는데 이제는 초강력 모드에 제일 센 걸 해도 시원하네 그런 느낌만 받고 있어요. 칫솔모가 안 닿는 부위까지 얘를 통해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다 보니까 얘랑 같이 쓰다 보면 어마무시한 상쾌함, 쾌적함을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한 세트, 집에서 한 세트, 어딜 가서든 요거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치아가 건강해요. 저처럼 깨끗하고 확실한 양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 너무 비싼 거 말고 가성비 좋은 음파 전동 칫솔을 갖고 싶은 분들, 오클린의 엑스프로 디지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